안녕하십니까. 지금이 늦가을인데요. 여기는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옛날부터 약효가 뛰어나서 신선이 먹는 약초로 불려온 식물인데요. 백학가의 단연초 맹문동입니다. 이 맹문동은 보리맥자의 문문자, 겨울동자를 써서 겨울에 보는 보리 같은 식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잎이 아니라 뿌리가 보리 뿌리 같다 해서 보리 맥자를 씁니다. 뛰어난 약재지만 1년 내내 상록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름에 피는 분홍색 꽃과 아름다운 열매로 관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맹문동은 음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요즘은 공원의 나무 밑에 많이 식재를 합니다. 이 맹문동은 꽃이 드문 여름과 푸른 것이 돋보이는 겨울에 눈에 띄는 식물입니다. 조금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수염 뿌리 끝에 땅콩 같은 덩이 뿌리가 달립니다. 그 덩이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요. 식용도 합니다. 맹문동 덩이 뿌리를 토종닭과 함께 백숙을 해 먹으면 피로가 회복되고 허약해진 체력이 좋아집니다. 꽃도 식용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이 열매도 발효액을 담가 복용하면 각종 기관지 질환에 좋습니다. 맹문동 뿌리를 하나 캐봤습니다. 맹문동은 이렇게 수염 뿌리 끝에 굵어지는 이 덩이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좋은 맹문동은 심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심이 상당히 질긴 섬유질이고요. 이게 단단해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당겨서 빼야 되는데 쉽게 빼는 방법은 쌀뜨물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부드러워지면 잡아 빼고요.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네, 이 맹문동 심을 제거하는 이유는 옛 문헌에 맹문동 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밀양과 청양이 유명한 맹문동 산지인데요. 심을 빼고 말린 맹문동은 값이 아주 비쌉니다. 약효도 좋지만 일일이 심을 빼고 건조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거심을 하지 않고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을 빼지 않은 맹문동을 망맥이라고 하는데요. 좀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덩이 뿌리를 채취하고 남은 이 포기는 다시 심어주면 됩니다. 열매들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 맹문동은 달고 약간 쓰며 약간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맹문동, 실 맹문동, 게 맹문동을 같은 약재로 쓰고요. 소염 맹문동이나 맹문 아제비는 약재로 쓰지 않습니다. 이 맹문동은 폐를 윤활하게 보호해주는 윤폐작용이 있습니다. 몸에 진액이 부족할 때 탁월한 약재고요. 폐를 편하게 해주며 분비물이 적은 마른 기침, 심한 기침으로 각혈을 할때 백일회, 천식,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등의 좋은 효능이 있어서 호흡기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맹문동은 입안이 건조하고 마르는 증상에 침을 나오게 하고요.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위장 건강에 좋아서 장을 윤활하게 해서 변비를 치료하는 통변 효과가 있습니다. 자양강장의 효능이 뛰어나고 신체 허약증, 체력 감퇴로 기력이 떨어질 때 원기가 회복되며 힘이 솟게 합니다. 이 맹문동은 옛날부터 죽은 맥도 살린다고 할 정도로 기가 허하고 맥이 약한 증상에 좋은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맹문동 작용 중에 심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이 맹문동은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촉진시키고 심장근육의 피가 부족한 증상에 현저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맹문동을 먹으면 강심작용으로 심장근육의 수축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맥이 좋아지고 부정맥이 억제되며 전신에 피가 잘 돌게 됩니다. 당뇨병에 효과가 좋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면역 증강작용이 있어서 독감과 감기 예방에 아주 좋고요. 열을 내리며 항암작용과 만성위축성 위염, 간염 등의 효과가 있고 피부 보습과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거심하고 잘 발린 약재를 하루에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생맹문동 500g에 소주 2리틀로 당금주를 만들어서 3개월 숙성 후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혈당을 내리고요. 자양강장에 아주 좋습니다. 이 약재는 촉촉하고 찬 성질입니다. 비위가 화하고 차서 발생하는 설사나 풍산 한사로 기침이 있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맹문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